사진이 아주 화제가 됐어요. 아, 저희가 진짜 특별하게 캐나다 옐로우 나이프 해줘야 돼요. 아, 네?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. 어떻게 들었어요? 옐로우 나이프라고. 어디 다녀오신 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예? 아는 말로 들은 것 같아요. 옐로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? 대부분 신혼여행 가면 사진 너무 예쁘게 찍잖아요. 그래요. 아니면 좀 휴양지도 많이 가고. 근데 저희는 정말 젊을 때 아니면 못 가는 곳을 갔기 때문에. 그리고 사실 제가 또 아직 그 살을 많이 못 빼가지고 준비가 안 됐어요. 그래서 벗는 데보다는 좀 이렇게 더 많이 입을 수 있는 패딩 입는 곳을 갔는데 신혼여행 사진 보면 아마 제가 SNS 올렸는데 대부분 다큐멘터리 곰 촬영지 같다고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. 이게 신혼여행 사진이에요? 예, 예. 저희 이제 이누이트 그 그러니까. 그분들이 입는 진짜 그 물개로 만든. 나한테 왜 들고 있는 거예요? 저기 도끼 아니에요? 저기 포토존이에요. 이거 홍현희 씨예요? 저기 나름 포토존이 있어요. 저기 신혼여행 사진이에요. 신혼여행 사진. 실례가 근데 확대비 좀 해봐도 돼요? 그래서 일부러 눈에 저렇게 좀 불빛을 잡힐 때 찍어줘가지고 진짜 더 재밌게 좀 나왔는데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. 예. 저는 그 저기 무슨 전시관 같은데 박물관 들어가셔가지고 그런 데 있었어. 뭔가 아니었는데. 예. 아. 사실 신혼여행 가서 맛있게 먹은 음식은 단 하나 도 없고 눈만 퍼먹고 왔어요. 아, 봤어요. 메이플 시럽 뿌려서 진짜. 네, 오늘 음식 자체가 많이